그 정대장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여러 가지 이슈를 제 책에도 잠깐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군축과 관련해서 여러 그 대안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는데 특히 그 한반도에 있어서 그 과도한 그 대결 모드, 그 컨프런테이션 모드가 지금 너무나 그 과도한 그러한 집중적인 그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우리가 좀 그 줄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저 군사 인력,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정규군만 62만, 그 다음에 북한은 뭐 거의 120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정규군만 거의 200만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비군으로 따지면은 뭐 노농적이대를 포함해서 북한이 거의 720만 정도, 남한은 한 350만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1300만이 지금 어떤 군 대결, 군력 대결에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추세를 보면은 지금 우리랑 경쟁을 해야 될 서구 선진국들,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일본, 전부 저 정규군이 지금 15만에서 20만 사이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합쳐서 30만이에요. 근데 1300만 대 30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지금 이게 한국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상이, 어디까지 또 문제가 이루어지냐면은 과도한 또 군비 지출입니다. 한국이 지금 작년에 43조 국방비의 그 예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뭐 그 전력 개선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위력 향상비 뭐 이렇게 좀 나눠서 그 다음에 또 군력을 유지하는 비용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군력 유지하는 비용이 거의 70%예요. 그것은 결국 그 군대에 투입된 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우리나라 GDP의 2.8% 정도 되는데 저는 1% 이하로 일본과 같이 일본은 0.98% 지금 쓰고 있어요. 그 GDP에. 그래서 그러한 그 전 세계적인 그러한 드라이브를 우리가 지금 현 인류가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느냐. 가장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 한반도부터 우리는 그거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GDP 1% or less 그런 캠페인이 그런 전 지구 시민들이 한꺼번에 그거를 제시하고 나와야지 아무리 그 첨단 그 과학기술과 그 군산업과 결탁을 한다 하더라도 1%라는 어떤 리밋을 제한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모드로 끌고 갈 수 있고 또 그 쓸데없는 액세스만 그런 그 군비를 안보 그런 투자되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그 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militaryspending.org라고 제가 창립을 해서 그 자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끌고 가기는 너무 힘이 들고 거기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이 사실 군축에 관한 문제예요. 물론 지금까지 뭐 살트라든지 뭐 그 핵무기 전략 그 제한 회담 같은 미국과 구 소련 간의 여러 가지 뭐 성공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전 지구가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그 네티즌들부터 이런 운동이 드라이브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네.